있잖아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방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구의 방광을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뭐 화 한 번 내고 말씀 한 번 하고 하는 게 그게 뭐 방광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뭐 아주 정신도트리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구름 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방광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방광인지 그렇게 제대로 느끼질 못해요. 어쩌다가 무슨 좋은 행사 있을 때 그 하늘에서 이제 오색 구름이 뜬다든지 뭐 무지개가 뜬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방광한다 그러거든요. 잠깐 그러고 지나가요. 잠깐 그러고 지나가는 거 그런 방광은 그 사실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막 뜨거스하게 야단 법석을 떠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방광 이게 진짜 소중한 방광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해라고 부처님 지혜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광명을 놓으니 부처님의 지혜라 차광가고 재함식이라 이 광명이 모든 함식들,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을 전부 깨닫게 한다. 그렇습니다. 함식, 인식하는 그 식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요. 중생 또는 유정, 함식 이게 전부 같은 뜻입니다. 중생이란 말이나 유정이라고 하는 말이나 함식이라고 하는 말이나 전부 약간의 그 말의 그 의미는 다르지만 전부 우리들 중생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함식이란 말도 참 좋아요. 자주 쓰는데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저 동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식물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 더 말할 나위 없죠. 그 불해라고 하는 광명 이것으로서 중생들을 깨우치는데 이 불해라고 하는 광명이 영견 무량 무변불 한량 없고 가위 없는 부처님들이 각각 좌보연화상 각각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한다. 부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은 무량 무변 무수 아성지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모두 연꽃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못 보는 거죠. 지혜가 없어서 못 보는 것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무슨 연꽃을 장치하고 거기에 뭐 불상처럼 그런 그 그런 모습을 한 어떤 부처님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장치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불해 부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 제가 정리한 화엄경 종지가 뭐죠? 아름다우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우리 인생은 완전 무결한 아주 환희로운 인생이고 세상도 완전 무결한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대로가 화장장엄 세계고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사람 사람이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라고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환경의 종지잖아요. 근본 취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볼 안목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 화엄경 서두에 그랬죠. 늘 뭐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부처님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뭐 경전에서 다이아몬드란 말을 썼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을 뜬 사람은 정각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더라.
여기도 이제 그런 의미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량 없고 가위 없는 부처님을 부처님들이 각각 보배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하더라. 불해라고 하는 광명, 참 좋은 광명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런 광명을 얻을 수 있게 됐냐? 참불 위덕금 해탈하고 부처님의 위덕과 해탈을 찬탄하고 불자재 무유량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이 한량이 없음을 설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 내 자신이 첫째 남의 그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어서 그걸 볼 줄 모르고 그러나 이제 간혹 한 번씩이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 좋은 모습을 찬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불위덕과 해탈을 찬탄하고 불자재의 한량 없음을 설해서 현시불력급 신통일세 부처님의 힘과 우리 마음의 힘이라 해도 좋아요. 우리 일체 중생이 그대로 신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보면은 이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힘과 그 신통을 나타내 보일세 시고로 득성 차광명이라 그래서 이 광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불해라고 하는 광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좋은 점을 찬탄하고 모든 사람의 본래 갖춘 능력을 지혜와 복덕과 자비가 완전 무결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찬탄해야 돼요. 그리고 한량 없는 자유자재한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찬탄해주고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과 그가 가진 신통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불해라고 하는 광명을 얻게 된다. 이 한 네 구절이 한 개송으로 됐는데 이것만 참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리저리 분석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이 속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광명에 대한 내용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다 그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해요. 이 구절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지혜라고 하는 그 광명이 있다. 이 광명으로서 모든 중생을 깨우치게 한다. 그러면은 한량 없고 가위 없는 부처님들이 전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정 그렇게 뭐 차려 나와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그렇게 돼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광명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걸 이제 두 구절에 그 또 마지막 네 구절 한계성에서 또 이제 그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의 광명이라 했어요. 자, 비, 희사 할 때 비의 광명. 우방 광명 명무해라 또 광명을 넣으니 이름이 무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좋은 광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면은 그 병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들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또 가족이 많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 모두 먼 길을 갈 때 또 어디 뭐 요즘은 또 교통 문제가 또 얼마나 또 위험천만합니까? 편리한 대신에 그만치 위험천만한 거예요. 80먹은 뭐 노모가 60먹은 아들 어디 밖에 나가면 야야 찾으심해라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전부 두려움거리라 사실은 걱정거리에 전부가 걱정거리다. 뭐 그런 것이 없는 광명 차광 조촉 공포자라 이 광명이 공포 인생사 구석구석이 공포거리다. 두려움거리다 하는 것을 환히 이렇게 비춰서 비인소지 제도케를 이건 사람 외에 뭐 온갖 그런 그
교통 문제라든지 뭐 사회 환경이라든지 그 외에 뭐 온갖 우리가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전부 독해요. 전부 독해라고. 사실은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고 가고 하고 이 나이 들도록 크게 사고 없이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변이 전부 그냥 지뢰투성이야. 지뢰만 꽉 찼어 이 세상이. 사람도 지뢰고 무슨 뭐 온갖 상황들이 전부 사실은 지뢰야. 잘못 살짝 잘못 건드렸다 하면 그냥 터지고 다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말 잘못만 해도 뭐 그렇고 또 무단히 모든 뭐 신호등 잘 지키고 교통 법규 잘 지키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와서 뭐 들이받는 데는 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방어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지뢰투성이야, 사실은. 비인 소지, 사람 아닌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독해들, 주변 상황들입니다. 일체계형, 질재멸인이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멸하게 한다. 빨리 재멸하게 한다, 질자. 빨리 없애게 한다. 그 무해라고 하는 광명은 그런 광명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이제 놓게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어디에 가도 걱정 없이 자기 뭐 인생사가 됐든지 무슨 뭐 사업상의 문제가 됐든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느냐? 능어 중생 시 무야하여 능이 중생들에게 무해를 베풀어. 그 우리 보시 가운데 제시 법시 무해시 이렇게 되게 이제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는 경우, 또 진리의 가르침, 법을 가지고 보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지켜주고 다독거려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그것으로 그게 무해시야. 두려움이 없음으로써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부모가 옆에 있어주면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보시라. 뿐만 아니라 뭐 성인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무해시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중생들에게 무해시를 베풀어. 시 무해, 무해를 베풀어. 그래서 우유 내해 개 권지다. 이건 이제 내해 아주 그 어떤 고통스러운 거, 나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거, 번뇌스러운 거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다 그것이 멈추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다. 전부 침범하지 못하도록 권지, 개 권지라 권하여 그치게 한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 국가는 사실은 그런 보장을 국민들에게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기 협잡이 없는 그런 세상, 정말 그 뭐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곳곳에 그냥 사기 협잡꾼들이 그냥 들끓고 있으니까 그냥 기회만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걸 없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며 얼마나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증제 액난 고공자일세. 액난에 휘둘리고 또 외롭고 궁한 사람들, 외롭고 궁한 사람들을 다 건제설세. 이시 덕성 차광명이라. 그것으로서 이 광명을 얻게 됐다. 무해라고 하는 광명을 얻게 됐다. 무해라고 하는 광명 얻은 까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해를 베풀어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게 하고 마음 놓고 살도록 하고 마음 놓고 일을 하게 하고 마음 놓고 생활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 그 액난에 처한 사람들 아주
그 어려운 어떤 상황에 처한다든지 아주 외롭고 아주 궁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전부 이제 제도하고 건져줄세. 그래 내가 연탄 불공해 참 거기다 불공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참 근사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좋은 불공이거든. 정말 어떤 불공보다도 그 제일 좋은 불공이야. 연탄 불공해.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돕는 일이. 그 연탄은 불교계에서 책임진다더라 하면은 마음 놓을 거 아닙니까? 연탄은 뭐 겨울 되면 마음 놓고 떼도 된다. 그까지 구공탄 그거 뭐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마음 놓고 떼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 놓이겠어. 연탄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 해가지고 날씨가 추운데도 불도 못 떼고 제가 그전에 여기 산성 국청사라고 하는 절에서 도반들하고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그 겨울이 이제 다가와 가을이었어. 근데 그날 중에 마침 비가 오고 그날 방을 전부 이제 겨울 맞이한다고 이제 구두를 전부 고치고 새로 이제 구두를 놨어요. 그때는 전부 연탄 뗄 때라 절에도 참 구공탄 뗄 때인데 그 방바닥을 새로 바르면은 그 불을 떼게 되면 무슨 불을 떼든지 불을 떼게 되면 이게 그 흙이 딱딱 이제 마르면서 틈이 생겨요. 기둥 옆으로 이 들보 밑으로 참 틈이 생기는 거야. 그 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틈을 미처 관리를 못해가지고 연탄이 다 올라왔어. 밑에는 연탄 불을 떼고. 그래 그 한 대여섯 명이 한 방에 잤다고요. 그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이제 일어나서 나갔어. 나가니까 연탄을 잔뜩 마시고 나간 거야. 근데 연탄 마시면요, 연탄 그 공기만 마시고 있으면 큰 변화가 없어. 바깥 바람을 쏘이면 그때 바깥 맑은 공기를 마시면 그때 핑 돌아버려. 그때서. 그래 나가자마자 막 타타탕 하고 크게 자빠지는 소리가 나니까 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일어나는 것 같더니 밖에서 나가는 것 같더니 나가자마자 큰 뭐 기둥이 넘어지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온 거야. 그 뛰어나온 스님이 누군가 하면은 원공 스님이야. 원공 스님.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스님이 뛰어나오면 내가 자빠져 있으니까 비는 오지. 맑은 공기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김치국물을 구해 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마시게 하고 뭐 정신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병원에서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그래지 그래서 머리도 또 많이 나빠졌죠. 안 그래도 나쁜 머리가 더 나빠진 거야. 연탄 마시면 그랬대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니라 상황이 이제 연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주 독약이야. 독약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참 그때 내가 그 광경을 그래 나는 그 맑은 공기 마시자마자 사정없이 나가 떨어져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 맑은 공기가 들어가서 몸을 한 바퀴 싹 돌면은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 연탄 가스 마시고 누워 있을 때는 모르는 거지. 새 공기 마시자마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이제 액난 고공자야. 그런 사람들을 전부 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러한 광명을 얻게 됐다. 뭐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방 광명명 안은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그 광명 이름이 안은 편안할 안자 편안할 은자예요. 안은 편안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처광능조 질병자야 이 광명은 능히 질병자 병든 사람들을 능히 잘 비춰서 영제 일체 고통하여 하여금 일체 모든 고통들을 다 제거하게 해서 실덕 정정 삼매나이니라 모두가 바른 선정과 삼매의 즐거움을 얻게 한다. 아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선정 속에 있으면은 정말 가짜 선정도요. 가짜 선정도 편안합니다.
참선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도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편안해요. 뭐 망상 떠오르면 화두 들어버리면 되니까. 그게 제일 편안해요. 정말 안원해. 그래서 무슨 뭐 복잡한 생각이 그 떠오르고 주변에 뭐 그런 복잡한 일들이 있으면 그만 선빵이 들어가서 그냥 내몰라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뭐 그게 가짜 선정이지만은 가짜 선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짜 선정도. 여기는 진짜 선정을 말하는 건데 정정 삼매락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고통을 질병자에게 그 안원이라고 하는 그 광명이 비춰가지고서 일체 고통을 다 소멸하고 아주 바른 안정과 바른 선정과 삼매의 즐거움을 얻게 한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시양약구중환 하며 양약 병든 사람에게 좋은 약으로서 보시하고 그래서 중환 여러 가지 그 근심과 걱정거리 그런 것들을 전부 구제한다 이거 양약으로서 보시하고 중환을 구제해 온갖 그 병든 사람 그 치료해주고 참 제대로 된 약을이나 제대로 된 의사를 소개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딱 뭐 한 방에 낫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3일만 약을 먹으면 그냥 똑 떨어지게 한다든지 참 이번에 내가 아직도 좀 덜 낫지만 한 두 달 감기에 고생해 보니까 아 이거 그 한 3일만 딱 약 먹으면 양약이든 뭐 한약이든 간에 먹으면 딱 낫는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거 먹어도 이게 뭐 낫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 거야. 세월이 가야 하니까 또 나이가 들면은 고물이 돼가지고 효과가 잘 없어. 효과가 아주 시간이 걸려 효과 나타나는 데는 젊을 때는 먹으면 그 다음날 효과 나는데 나이 들면은 효과가 그렇게 쉽게 나지도 않아. 그래 내가 요즘 고물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고물 아주 기계도 오래되면은 그 뭐 여기 한 부분 고쳐놓으면 저기 한 탈라고 저기 고쳐놓으면 이쪽 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양약구중환 양약으로서 보시하고 중환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을 구제하며 묘보로 연명도 향도체하며 그랬어요. 묘보로서 아주 미묘한 보배로서 연명 목숨을 이어가게 한다. 여기서 묘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런 그 양약으로서 목숨 그 병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것 그 자체를 말한 것이지 무슨 뭐 특별히 무슨 뭐 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묘보로서 연명하게 하며 또 향으로서 몸에 바른다. 그것도 이제 치료 일종이에요. 또 그 다음에 소유유밀로서 충 음식이라 연유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우유라든지 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옛날에 이런 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귀한 것이지만은 옛날엔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으로서 음식에 충당할세 이시 득성 차 광명이라 그러므로서 이것으로서 이러한 광명을 얻게 됐다. 이러한 광명을 이루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병든 사람을 보고 간병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이제 경구죄를 범한다. 그 범죄 행위라고 그랬어요. 법망경에는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어 보면은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 병들면 병낫게 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 결국 병들어서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 작은 병이라도 그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병든 사람을 보고 간호하지 않거나 치료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경구죄를 범한다. 여러분들 다 보살계 받았잖아요. 보살계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방광명명 견불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견불 부처님을 칭견하다 하는 그런 광명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칭견하다.
차관과고 장로자야 이 광명이 장차 돌아가실 분을 깨닫게 한다. 돌아가실 분을 깨닫게 한다. 이제 죽을 상황이 되면 평소에 건강할 때는 뭐 별로 관심 없다가도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또 이제 나이가 많다든지 이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 의지가 되게 하는 거야. 의지가 되게. 예. 좋은 의지처가 되게. 그 뭘 하는 거 하니? 영수, 응념, 견열에 하야 부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하여금 응념하게 해서 열애를 보게 한다. 그래 이제 대개 이제 참선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서 돌아갈 때가 임박하면 염불을 한대요. 염불해. 특히 아미타불 염불을 많이 한대. 그래서 불교에는 아미타불 염불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사람은 이제 정신이 아주 그 염불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염불을 확실하게 열 번만 아미타불을 부르면은 극락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말까지 있습니다. 그만치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당신이 뭐 저승에 가는지 어쩌는지 그것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르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픈지 뭐 건강한지도 모를 정도로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죽어서 저승에 가는지 아니면 이승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부처님을 칭견하게 된다. 영수, 응념. 응념하게 한다. 부처님을 아미타불 해서 이제 기억하게 해서 하여금 열애를 보게 해서 명경에 생덕 귀 정국이니라 목숨을 마침에 그 정국, 청정한 국토. 뭐 극락이라고 해도 좋고 정토라고 해도 좋고 여기는 정국이라고 했네요. 정국,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임종하고 염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비의 광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내용들입니다. 전부가 보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여삐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중에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실 무렵에, 이렇게 정말 옆에서 염불해주고 손을 잡고 염주라도 하나 갖다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염불해야 된다 해서 염불을 선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의지가 없죠. 거기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다만 그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내가 지금 죽는가 어쩐가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의지가 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말년에 그런 상황을 알아가지고 그게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면은, 전부 뭐 그 단체에다가 희사 다 해버리고 가잖아요. 아무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태어나게 한다. 그 밑에 아주 중요하다고 내가 별표를 그 세 개를 쳐놨는데 그것은 그런 광면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칭견한다고 하는 광면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여기 내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인데. 견유 임종에 권염불하야 하고 그랬어요. 임종, 임종이 있음을 보고 저분이 돌아가시겠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염불을 권해. 권염불. 염불을 권하고 우시 존상 영청경하야 또 존상을 보여가지고 불상 그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불상이든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꼭 관세음보살도 불상에 해당되고 지장보살도 불상에 해당되고 그 사람이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상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나 같으면 화엄경을 품에 안겨주면 제일 좋고
그러면 제일 의지가 되고 그래요. 나는 새 책이 나오면 꼭 품에 안고 자니까. 우시 존상이란 말은 그렇게 저거 해야지. 존상이 뭔가 해가지고 꼭 뭐 불상이라 해야 되는가. 그걸 또 들고 어디 가서 물으면, 아, 이,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평소 관세음보살 좋아했는데, 이거 불상하면 안 되느냐고, 되느냐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요. 속에 좀 열려 있어야지. 예. 그래서 청경하게 한다. 청경이 뭡니까? 우러러보고 공경하게 한다. 돌아가신 분에게